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비행장에 있는 본부 건물로 갔는데 이는 버스 정거장과 같았습니다. 시내로 가는 차편을 구하려는데 아무도 없어 승객 전용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화 속의 목소리는 지금 차를 태워줄 수 없으니 카운터 뒤에 있는 상자에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차 키가 있으니 차를 이용하고 용무가 끝나면 돌려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이웃에게 더욱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서류보다는 행위를, 사랑과 예의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친절과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